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이인관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다시 뜨고 있는 보릿고개라는 곡을 설명할 텐데, 사실 이런 트로트 곡은 원곡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트로트는 약간 뒷꾸밈음으로 연주해야 약간 그런 맛이 나죠. 그죠? 원래 멜로디? 제가 이 곡을 연주할 때 이 부분을 약간 더, 어떻게 보면 이 꾸밈음은 잘못 넣으면 부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이기면서 쓰셔야지 트로트 맛이 제대로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라란 음이 있으면 라시라 솔라솔. 이 꾸밈음을 어떻게 멋있게 해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트로트를 연주할 때 항상 장착하고 계시면 돼요. 뒷꾸밈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꾸밈음을 무슨 당긴 꾸밈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멜로디 다음에 나오는 꾸밈음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연주해 보시고, 제가 이 보릿고개 연주할 때 많이 넣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낭만에 대하여서 얘기했던 이 스쿱이, 과감한 스쿱이 중요합니다. 자, 스쿱을 하실 때는 텅잉을 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보통은 텅잉을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텅잉을 하지 않고 이 점을 체크해 보시고, 또 제가 연주한 부분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저는 굳이 이 곡은 어렵게 불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트로트의 비브라토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자, 비브라톤 턱으로 하는 거죠. 자, 약간 우리가 너무 고급진 비브라토를 생각하시지 말고, 트로트를 노래할 때 어떻게 비브라토를 넣지? 그냥 생각하시고, 그거를 비브라토는 턱으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배로 하네, 목으로 하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배로 할 경우는 있는데, 목으로 하는 경우는 관악기는 되게 드물고요. 자, 턱이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턱 빼고 연주하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트로트는. 점점 큰 웨이브가 점점 작아지듯이. 처음에 공이 크게 튀죠. 이런 느낌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표현해내는 게. 내가 노래하듯 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연습실에 앉으셔서 비브라토 연습만 계속 하시는 것도 너무 잘못된 연습 방법이고요. 짧게 짧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포니스트 이인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